1일 식수인은 5,000명임을 책임지다가 또 대기업 총수 한 분만을 위해서 수년을 경험한 뒤에 또 그 회사가 1년 사이에 도산하는 과정을 안녕하세요. 성장할 기회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감정 내려놓기 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최경선 작가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삶의 이력을 봤더니 너무나 화려하신 삶을 살아오셔서 오늘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아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최경선 작가입니다. 대학에서 호텔 조리 외식 경영을 전공하고 16년 동안 대기업에서 그 1일 식수인은 5,000명임을 책임지다가 또 대기업 총수 한 분만을 위해서 수년을 경험한 후에 강남에다 멋있게 제가 개인 사업장을 열었죠. 음식점을.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운영하던 중에 어떤 분이 저하고 같이 외식업 중에서도 그 연애, 단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요청이 있으셔서 그래서 그 요청으로 자본금 3,700만 하고 창립 멤버 7명이 IMF 직후에 시작했죠. 아, 무척 힘들었지만은 10년 동안 그 회사를 1,500배를 성장시켰어요. 1,500배야. 그리고 정규 직원이 430명에 연매출 외식업으로서 500억 이상을 달성하는 회사를 그렇게 운영하며 선임 대표로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그래서 이제는 인생 2막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글을 쓰게 됐어요. 왜냐? 그 사업하면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정말 뭐 아주 분노도 하고 그런 걸 당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그리고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너무 가슴 아파서 감정을 컨텐츠로 해서 감정 내려놓기 연습 그리고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이 책 두 권을 쓰고 이제는 강연도 하고 물론 SNS 활동 열심히 하죠. 그러면서 이제 메신저 역할도 하면서 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소개 해주실 때 기업 총수 한 분만을 위해서 몇 년의 경험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베스트 5 속에 들어가는 총수님이신데 그분이 물론 건강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위도 약하고 장도 약하기 때문에 그분만의 맞춤식 그러니까 전혀 그 당시에 무공해 식품으로서 전혀 천연조미료가 다 첨가하지 않은 그래서 그분이 제일 부담 없이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졌었습니다. 정말 그 1,500배의 성장 그리고 34개 직영점 그 400명이 넘는 정규 직원을 그런 기업의 대표로 계시다가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라면은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기업 그냥 잘 하고 하면서 동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아주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왜냐? 지난 10년 세월 동안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회사가 1년 사이에 도산하는 과정을 선임 대표로서 고스란히 바라보는 그 감정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 깊어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정말 이거 나만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그 벌레 애벌레 꽃이 속에 애벌레처럼 그 속에 갇혀서 정말 언둔하는 생활을 했는데 심한 우울증을 앓았죠. 그런데 제 내면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왜 그랬니? 너 안 그랬잖아. 내 내면에서 너 굉장히 열정적이었잖아. 저를 그렇게 막 그 내면을 제가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첫 새벽에 배낭 하나를 메고 김포공항까지가 10km가 넘는 그 거리를 혼자서 그냥 걸어갔어요. 그래서 첫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가서 35일 동안 제주도를 걸으면서 아, 내가 무엇을 할까? 아, 인생이 그래도 요새는 평균 수명이 늘어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 수 있다면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인이라 기도도 하고, 네. 그래서 35일 동안 걷다가 이제 지리산으로 들어왔어요. 네. 지리산에서 7개 군을 네. 270km를 걸으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감정을 내려놓자. 네. 제가 회사를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회의부터서 계획을 기록하고 내 감정을 그때 기록한 다이어리가 30권이 있었어요. 우울증 앓을 때는 물론 그 다이어리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죠. 네. 만지고 싶지도 않았고. 네. 근데 올라와서 그 다이어리를 그대로 빼서 정말 보면서 현재 그래서 아, 이 감정을 내려놓고 네. 그래서 컨텐츠를 감정이라는 컨텐츠로 하고 감정 내려놓기 연습, 네.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연습. 네. 아, 그래서 저같이 정말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면 도움이 네. 되고자 네. 글을 쓰게 되었고 네. 현재 출판되어 있습니다. 아, 네. 아 근데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업을 쌓아 오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1년이란 그 엄청 짧은 시간에 네. 그렇게 한순간에 그 도산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네. 글쎄 말입니다. 그 네. 그게 도산이 된다는 것은 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내 의지도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참 잘 되는구나. 네. 자신감과 하신감도 썼죠. 네. 네. 그러나 무척 힘들었어요. 네. 정말 처음 생긴 조그마한 회사라 시스템도 네. 안 돼 있죠. 네. 매뉴얼도 없죠. 네. 그리고 뭐 이, 무엇보다도 이 조그마한 회사에 네. 전문적인 좋은 인력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창립 멤버 7명을 네. 하루 종일 일하는 그 밤에 네. 정말 데리고 저녁마다 정신교육을 한 거죠. 아. 왜 하느냐. 왜 네가 이 자리에 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건지. 네. 네. 그래서 그 올바른 자아의 존재감을 그리고 자존감을 일으켜주려고 물론 거기는 비전공자도 있었고 전공자도 네. 있었고 고졸도 있었고 막 네. 그랬었어요. 네.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함께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웃겼느냐 하면 네. 웃긴 게 아니죠. 정말 심각했어요. 네. 그때 모토가 있어요. 네. 뭐라고 했느냐. He can do. She can do. 네. Why not me? 네. I can do.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은 네. 그 멤버들이 또 교육을 시키고 네. 그 시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과정이 됐고 네. 감정의 중요성은 네. 아주 누구나 다 알죠. 네.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을 부정적인 감정 그렇죠. 네. 네.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 소수의 인원만 있어도 네. 예를 들어서 한 10명의 긍정적인 소유자가 있는데 부정적인 소유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그 10명은 금세 그게 물들어가는 네. 그런 네. 가정을 받고 저도 그 4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게 되면서 네. 정말 7명의 멤버는 한 몸과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90일간의 세무조사를 받은 그 다음 날 바로 노동조합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 그 노동조합이 조합장이 누군가하고 딱 보니까 회사는 기절할 뻔했어요. 그 창립 멤버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그 노동조합이 회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면서 네, 법리적으로 네. 우리를 대시하고 들 때 회사는 그 아무리 우리가 그래도 아니 지가 고등학교 출신이라서 대학도 공부를 시켜주고 차도 사주고 했는데 네, 네. 회사를 위해서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 배신감에 네. 아,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감정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진짜 남들이 이제 평생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불을 어떻게 보면 일구시는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엄청난 성공 과도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또 우울감에 빠진다는 게 어떤 그때 생각이었을까? 어떤 감정이었을까?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외부에서 네. 우리 회사를 평을 하면은 네. 와, 저 단체는 뭐야? 그렇죠. 뭐 신혼 교주 집단이야? 네. 무슨 공장만 같아? 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내부에서 그쵸, 일사불란하게 일사불란하게
일당백을 하는 직원을 네. 만들겠다는 그쵸. 게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각오를 하고 네.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서 3년만 되면 과장직급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 과장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보면은 정신력은 아주 투철했고 네. 어 그리고 웬만한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네. 그런 데에서 뭐 근무하던 직원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죠. 네, 네. 그런데 회사가 손익분기점이 그 당시에 35, 네. 한 달에 비용 처리를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35억 정도 될 때에, 네. 아, 그 똘똘 뭉쳤던 그 창립 멤버가 생각이 바뀌고, 이 회사는 그, 물론 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승진도 빨랐고, 대우도 네. 좋았는데, 어떤 그런 그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참, 우울하고 아 이게 뭘까 이게 한계인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 네. 부정적으로 바뀔 때에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네. 예를 들면은 300명 될 때까지는 네. 제가 면접을 다 봤거든요. 네. 그러면은 300명의 정규 직원을 돌리면은 한 2,000명 이상의 면접을 봐야만이 그쵸, 그쵸. 300명이 네. 이제 잔존을 하게 되는. 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제가 알고,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중견 간부급 이상만 내가 면접을 보고, 네. 그 이하에는 인사팀에서 보게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어느 날 지방 지점을 가면은 나를 모르는 직원이 있고, 나도 모르는 직원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그 당시에 걸러지지 않는 부정적인 소유인 사람,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을 운동했던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었던가 봐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았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참 부정적인 감정이 휘말릴 때에, 네. 아, 인생이란 이런 건가? 이게 참 대기업으로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면서 참 우울했어요. 정말 그, 이제 긍정의 감정으로 엄청난 성과를 내시고, 또 이제 아주 작은 부정의 감정이 그게 점차 전염되면서 그 오랫동안 싸운 것도 한 번에 일거트리는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 당시 우리가 그 회사에서 네. 참 회사 직원들을 좋게 이제 자부심과 더불어서 대우도 네. 해줬었어요. 네. 예를 들면 직급도 직책도 빨리빨리 네. 올려줬지만은 네. 대우도 그렇게 해주고 네. 고등학교 졸업한 직원들인데 성실하고 괜찮은 네. 직원은 바로 회사에서 등록금 대주고 대학을 진학시키고 네. 5, 5시가 되면 학교를 가면은 네. 정말 시원찮은 알바 3명이 해도 혼자 몫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회사 지원을 대학을 보내주고 네. 또 전문학사들은 정규 네. 대학을 보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공부보담도 필드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은 또 집이 멀거나 성실한 직원은 차를 한 대씩 사서거나 커녕 주고 또 2년이 넘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뭐 네. 근무한 사람 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무적으로 해외 그 위로 여행도 다 보내줬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회사를 향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소리 없이 퍼져나갈 때는 급속도가 되더라고요. 네. 네,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감정이라는 게 누나 갖고 있는 감정이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뭐 진짜 아주 작은 거에도 뭐 이제 화라는 감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화를 다스리는 뭐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정의 감정을 좀 내 뜻대로 좀 뭐랄까요. 좀 할 수 있는 뭐 네. 노하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노하우라기보다는 또 이거는 네. 제대로 정말 알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네. 네. 그 현재 우리가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좀 팬데믹으로. 그쵸. 굉장히 그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다고 네. 그러죠. 네. 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네. 와 있는데 그 미래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거나 지식이 없거나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집값이 폭등하고 네. 모든 인플레이션이 되고 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엄청난 박탈감이 들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이 되고 그쵸. 화나죠. 감정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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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한테 분풀이하겠어요? 가까운 사람.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가족, 네. 부인, 네. 남편, 네. 직장에서 가까운 동료, 그렇죠. 가까운 네. 친구.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분풀이가 자꾸만 되풀이되면. 되풀이되면 온 사회가 이제.
예, 그, 네. 안 좋겠지만은, 네. 그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아. 예. 예. 그런데 이 습관화를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 그게 이제, 그 화를 자꾸만 내게 되면은, 네. 상대도 당연히 상처를 받겠죠. 네. 나는 총을 쏟으면 상대는 나한테 대포를 쏘려고 준비하지 않겠어요? 네, 네, 그 정도로 비유를 네, 하자면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네. 그런 감정이 들 때에는 네.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네.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오는 원인을 알고 네. 그 감정에 대해서 정말 잘 감정 조절을 하는. 네.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한강에서 뭐 백농에서 맞고 한강에서 눈질린다 네. 그런 것처럼 하풀이를 네. 엉뚱한 사람한테 하는 거는 네.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려면은 그렇지 않으려면은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네.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화를 냈을 때에 네. 저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그 감정이 나의 감정과 같은가? 네. 그걸 잘 생각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적절하게 네. 잘 대응할 때에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지. 그게 같이 화를 낸다면 같이 네. 화에 이끌려가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일주일에 3회 이상 네. 그 지속된다면 네. 심리 상담을 받거나 네. 더 심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 요즘에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값 폭등해가지고 화 나는 스트레스가 좀 많으시거든요. 아, 정말 뭐 요즘에는 네. 매스컴 틀었다 보면 네, 막 다 올랐는데 네. 난 집이 집 없는 사람은 정말 그러니까, 속 터지죠 정말 속 터지죠 그거 어떻게 다스릴까요 이거 다스릴 방법 처방을 내려주세요 그거는 네. 정말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네. 우선 내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쵸.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 네. 그건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내가 다스려줘 네. 어디 누구한테 컴플레인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네. 일시적으로 내 편을 들어주면 조금은 위로가 되겠죠. 네. 그렇지만은 결국은 아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네.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감정을 평온하게 하고 네. 할 수 없다면은 네. 내려놔라는 거죠. 네, 인정하고 네. 그 감정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아. 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